샬롬, 나를 도우소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말 갈급한 심령에 기도했던 야베스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증거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거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말씀에 세 가지 기도의 간구 요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나의 지경이 넓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세 번째는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증거하면서 우리 소망,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는 성경의 인물들과 이름과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국 사람들과 같이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또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았고 그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간사한 자, 날 때부터 쌍둥이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복을 받고자 노력했던 빼앗는 자라는 그런 별명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간사한 자가 아니라 부러지고 겸손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처럼 그의 이름은 옛 이름을 통했을 때는 그는 자기 자신의 지혜만, 지식만을 의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 기쁨이란 사람이 있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그두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옆 나라, 이방 나라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얻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특합니다. 한 아이의 이름은 말론이요. 하나는 기론입니다. 즉,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해서 이 이스라엘 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지켜주겠다는 땅에서 여기보다는 더 물질과 평안이 넘치는 곳으로 갔는데 결국은 그곳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는 병이 들었고 하나는 수척하고 즉 나오미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름을 주었는데 나오미는 자기 의지를 따라 나가서 마라, 쓴물이 됐죠. 그래서 돌아와서 나중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게 됩니다. 솔로몬,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다윗 왕의 아들, 적자가 되었죠. 그는 평화라는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 지혜, 평화라는 뜻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은 전쟁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내 힘과 용기로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은 칼과 창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갈 때 그가 승리했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서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가장 역대상 지금의 이스라엘도 이루지 못했던 가장 넓은 땅을 점령했던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야베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중심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는데 야베스의 이름을 보게 되니까 그가 출생할 때 굉장히 난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난산할 정도로 아이를 낳을 때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시점에 이 어머니의 환경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없거나 어쩌면 경제적으로 극심하거나 아니면 질병을 처해 있었거나 그래서 야베스란 이름은 슬픔에 처했다. 자식을 낳는데 기쁘고 복된 이름이 아니라 슬픔에 처했고 고통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어릴 때 야베스의 환경은 굉장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아버지가 짓고 아니면 가장이 그룹의 가장이 지어주는데 어머니가 지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확한 기록은 알수 없지만 추측한 건데 아버지가 없는 과부예로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어머니가 지어준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라는 사람은 출생부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생부터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야베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수 있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은 역경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출산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렇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거칠고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 낳았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렸지만 이 아이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역경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자녀를 향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의 희생과 많은 노력을 한 것이 내 평안과 내 성취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좀더 좋은 환경과 좋은 기회와 좋은 은총을 주기를 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야베스의 모친은 정확하게 세상적으로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축복은 누가 주고 누가 받습니까? 우리는 보통 새해 인세나 절기 인세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복이 옵니까? 복이 안올 겁니다. 왜냐하면 복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논란의 여지 없이 많은 디베이트나 디스커션을 할수 있지만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물질이나 유형이나 다른 덤으로 베풀어주는 것이 축복을 빌어준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낮은 사람이 암살을 표현할 수 있지 자기 신분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는 없죠. 그 소리 새해 인사에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는 그때 복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그리팅스, 인사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죠. 근데 복을 받을 때 우리는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쓰시는 집안에 수없이 많은 금그릇, 은그릇, 아름다운 보석에 박힌 그릇, 여러 가지 질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 경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행을 하지 마십시오. 육체적인 음행도 문제고 영적인 음행도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에서 같은 경우는 야곱에게 속아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육적으로 에서는 바람꾼들이었었지만 영적으로 음행이죠. 하나님의 부여준 축복의 권위를 우습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목회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해서 복을 받는다 그러면 손사래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응답 받았다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절반은 기도응답 받았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라고 직접 면전에 대놓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상처를 받아서 그런 건지 그런 분들에게는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언젠가는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음행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다 포함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영적인 것들이 되게 되면 나중에 돌아서 회개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복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교회와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질서가 있는데 내가 무시했구나. 새로 복을 받겠다고 하는데 처절한 회개가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잘못했구나 되게 되면 복을 받으려고 해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에서가 왜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으로 남았냐면 그는 용감했고 아버지 이삭의 마음도 잘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나중에 복을 받고 회개했어도 회개를 했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진정한 타임을 놓쳐서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 육신의 고통과 환경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이 오히려 그를 경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어렵겠지만 환경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다친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의뢰받는 것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 고통스럽고 외롭고 답답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주여 나를 인도하소는 가장 소박하고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짧은 기도가 그 사람을 세상 속에서 내가 잘났다, 내가 무엇을 했다, 화려하고 눈에 보기에도 흠스러운 그런 것을 얻지 않는 유혹에 빠지지 않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어땠을까요?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역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도 때로는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그는 이 기도하기 전까지 그의 삶은 복이라는 것을 얻어보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계속해서 기도해도 간구하지 않아도 응답이 없으니까 언젠간 주시겠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시려면 이거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인 긍정을 얘기한 것. 그러면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는 자기가 서름받았던 권력이나 명예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역,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소망하는 비전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좀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기도가 뭡니까? 그것은 복을 주는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맹세하죠.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야베스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수만 번 작은 목자가 말씀에 따라 증거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본인이나 가족이나 다 한시적으로 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우리를 편리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때로가 되면 오히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물은 관리할 존재지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의지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것을 의지하려고 수없이 많은 밤낮을 노력해야 되는 수고와 또한 이것을 뺏어갈 각오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고 사물은 다스릴 존재고 의지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한 분에게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히소서, 내의 지역을 넓히십시오.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이지만 복을 받을 때 그가 지경을 넓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금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역경 속에서도 그가 버텼던 것은 뭐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들, 내가 이방 땅에서 너를 보호하리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니까 너를 인도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야베스는 이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이 세상 사람들과 환경에서 빼앗기지 않고 보호하고 인도함 받을 것이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시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의 기도는 지경을 넓게 해달라. 빼앗기지 않을 지경,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 내가 얻고자 하는 이 땅이 넓어지기 전에
첫 번째,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든든히 쓰고 믿음을 든든히 쌓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원하십니까? 그런 큰 것을 원하십시오. 그 전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믿음의 성벽, 믿음의 그루터기, 믿음의 제단을 든든히 먼저 쌓으시고 기도하시면 그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주시면 좋고 안전 말고 못 받으면 남 탓, 받으면 내 탓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쓰겠다는 믿음의 기초를 먼저 쌓으시고 지경을 넓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장막터를 넓히라. 하나님은 주실 거다. 믿음의 깃발, 믿음의 줄을 굳게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믿음 따라서 줄이 넓어질수록 그 비전이 넓어질수록 하나님은 채우시고 입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넓히십시오. 믿음의 기둥은 든든히, 믿음의 밧줄은 든든히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 있죠.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올바른 얘기를 했지만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러 갑니다. 뭡니까? 죽으러 갈수 있고, 다칠 수 있고,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길, 편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오직 한 사람, 갈렙만은 얘기합니다. 그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산이라 산이 높고 공격하기 어려운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크고 견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나는 나아갈 테니까 그것이 아무리 크고 큰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는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히야 하다는 것은 나는 지금 믿음 안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지경이 넓게 하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현실을 정확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럴 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지금도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그는 힘들고 어려운 내면적인 문제와 외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환란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 이거 솔직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도 상담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바르맨 쪽확 보소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서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환란 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숨기거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감출 때가 참 많습니다. 또는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주여 내가 절박하나이다 그의 상황에 따라서 그가 내가 병들었으니 내가 아프오니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지금 답답하니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겸손한 기도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난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목숨을 잃는 그 순간까지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생명은 취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혼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덧없이 왔다가 짧고 길고 7, 80의 삶에 갔다가도 이 모든 것은 옷처럼 헤어지는 그 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는 천국에 있는 그런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거룩하고 은혜로운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고백이 간증이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과 성정을 가질 때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내가 두렵고 초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있으니까 내가 두렵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합한 다윗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해달라고 다윗은 간구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처절하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복 준다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러면 마음껏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터를 세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저 산지를 내게 주사로 고백했던 그 갈렙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서도 내 자신을 돌아봐 나의 가장 작고 예민한 약점들, 은밀한 약점들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으셔서 나의 근심과 나의 두려움을 제어주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겸손한 기도가 들을 때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고백한 야베스처럼 나와 여러분이 모든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고백할 때그 간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그 응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게 달라고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때에 아, 응답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신념과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축복을 주신 것을 부인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을 올바로 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